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호조 또 은행주 강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2% 내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부터 금융주들 일부를 시작으로 해서 19일에는 넷플릭스, 20일에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 반등 총매제가 될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1분기 실적 때는 넷플릭스 실적 나오고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모두 다 가이던스가 좋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단 괜찮아 라는 평 속에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일단은 기대를 갖고 각 실적들 점검하겠습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 쏟아질 거니까요.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내용들 함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뭐 주말 사이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부터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 이어나가죠.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지난 마지막 거래 뉴욕장에서 정말 많은 실적 지표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지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시장에서 좀 크게 보고 있는 것들 세 가지만 추렸습니다. 6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뛰어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보다 좋았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이 금리 정책을 쓸 때 많이 참고하는 지표인데 좀 줄었죠. 인플레 우려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개선되면서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았죠. 물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만 봐도 딱 적당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여줬고 경기 침체 우려를 줄여줬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게 또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나온 소식 등은 비교적 좋았다라는 거죠. 그 덕에 뉴욕장이 올라섰습니다.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다 2% 내외 강한 흐름 확인이 됐고요. 섹터로 놓고 봤을 때도 S&P 500 11개 업종 모두 다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성장주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일라이 릴리 혹은 워크 화이자와 같은 제약바이오 쪽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쪽이에요. 이쪽이 바로 금융주가 위치한 자리이죠. 넘겨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아침 개장 전에 뉴욕장에서 금융주가 모두 내렸습니다. 소식 전해드렸죠.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실적을 내놨는데 예상보다 부진했고 JP모건은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금융주들의 시세가 또 싹 바뀌었습니다. 시티그룹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무려 13% 폭등을 했고요. 다른 금융주들의 부진한 실적을 모두 조금 상쇄할 정도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금융주도 같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S&P 500 은행지수는 2020년 1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을 나타냈죠. 말 그대로 울다가 웃다가 흐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장에서 은행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은행주 미국에서 다 내렸어요 라는 소식이 있고 그날 장중에 국내 금융주들도 모두 내려갔습니다. 2% 이상 빠졌죠. 과연 오늘장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은행주는 6월부터 해서 그닥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시장과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같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차주들의 빚을 조금 줄여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내놓고 있죠. 이게 바로 은행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내용입니다. 정부의 규제 이슈 있고요.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상반기에 여전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 분기에서는 조금 2분기 실적은 둔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계속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은행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코멘트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장에서 거의 대다수가 올랐는데 떨어진 쪽이 바로 태양광입니다.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의 발언 때문인데요. 민주당 내 공화당 혹은 민주당 내 중도파로 많이 여겨지죠. 조맨친 위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BBB 법안을 반대한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모멘텀이 돼주고 있었던 BBB 법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목소리가 부담이 됐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 퍼스트솔라를 필두로 해서 다 내려갔고요. 수소 쪽도 함께 미끄러졌죠. 4,600조 집행이 바로 BBB 법안이죠. 신재생과 복지 측면에서요. 그동안 역에서 들어올 자금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내려간 겁니다. 증권가 곳곳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어차피 가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입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부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장에 이게 또 태양광 쪽의 하락으로 계속 연결이 될 것인가 오늘 개장 전에 한번 체크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환율이 좀 잡혀야 될 텐데요. 누가 달러 대비 더 내리나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가장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 그리고 원화 정도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죠. 원화 약세 움직임 속에서요. 달러 강세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조금 방향을 틀어줄 만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요. 부담이 될지 기대가 될지는 봐야 됩니다. 22일에 러시아 가스관 재개 유럽으로 향하는 거요. 그게 재개가 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유럽 경기 침체 이슈 나올 거고 또 유로화 약세, 그럼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ECB와 BOJ 통화정책 회의도 21일, 22일에 각 전해질 거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율이 안정돼야지 우리 장도 안정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죠. 그동안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가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1326원까지 올라간 흐름 보였죠.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서 일단 하락권에서 출발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얘기하는데 하루하루 시세보다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역대 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했던 때 흐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많이 내렸던 상황에서 1300원을 돌파했고 이후의 흐름을 본다면 3개월은 좀 반반이지만 1년 후에는 늘 주가가 다시 올랐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돼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변곡을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진통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잡고 갈게요. 결국 외환시장 안정 여부 주목해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장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100BP 인상 기대감은 많이 후퇴했어요.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유가는 2%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은 뭐 큰 성과는 없었다. 기존에 알던 내용이다. 이 정도로만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금융 강세, 태양광 하락, 국내장 여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정 앵커의 브리핑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도 뭐 외출을 많이 하셨을 테고 네. 또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전히 이쪽에 신경이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듯이 지난주를 놓고 봤을 때도 7월 11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쭉쭉쭉 3만 명 후반, 4만 명대 초반에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랬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더블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요국 모두 다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다시 넘어서면서 특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마카오 쪽에는 봉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만 11만 명대로 나오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창 여름 휴가철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쪽이 바로 여행 항공 면세 쪽인데 이들이 또다시 코로나 피해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또 놓고 보면요. 금요일장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제약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 추정치 하향 소식 속에 8%가량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이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면세 쪽과 여행주는 모두 다 금요일장에서도 울었고 주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내에서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14년 9월 이후로 8년 만에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에 600달러 정도면 사실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6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국내 1인당 가구 소득,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내 수준을 보시면 600달러 일대를 보시면 OECD 평균과 유럽연합 평균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중국이나 일본같이 가까운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이들이 훨씬 더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년 만에 상향치고는 좀 폭이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업계에서는 8년 만에 올렸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주가 반응은 어땠을까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면세 한도를 계속해서 올려오긴 했습니다. 물론 그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꽤나 시간이 좀 있긴 했지만 올려오긴 올려왔는데 1996년쯤에 올렸을 때 주가 반응을 보시면 그렇게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2014년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이때도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이렇다 할 정도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참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동안 구매 한도는 43년 만에 올해 3월에 또 폐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피해 관련주들, 이제 피해주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면세와 여행주, 이번 소식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창 타격을 받고 있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서 넣어봤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줄 수 있을지 단기 랠리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유창희 대표님께서 워낙에 올 초,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리오프닝주로 또 큰 수익을 내셔서 리오프닝 유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표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 가사였군요.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리오프닝 유라는 타이틀을 붙을 만큼 지난해부터 좋은 타이밍으로 리오프닝 주들을 매수, 매도 사인해 주셨었는데 이번엔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다음 이슈 살짝 이어갈게요. 애플 주식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애플이 떨어질 때는 방어적 성격을 띠면서 방어해주고 올라갈 때는 성장을 주도해주는 흐름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인데요. 하락을 막고 성장을 지휘하라는 애플의 특명과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 4년간의 흐름은 그랬어요. 나스닥이 S&P 500이 뭐 30% 정도 오를 때 애플은 80% 올라줬고요. 한 2년간 그런 흐름, 3년간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빠질 때는 또 덜 빠집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감안했을 때 올해 애플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7% 정도라고 하네요. 그 정도면 뭐 국내든 해외든 어느 종목에서도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미들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애플 전문가로 통하는 거밍치가 아이폰의 중국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이 시장 철수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익으로 압도적 지위를 노리고 있다라며 또다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프리미엄폰의 점유율이 확대됩니다. 애플 내에서요. 2020년 72%였는데 2021년엔 78%, 올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전달이 되고 있죠. 스마트폰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조금 줄고 있는데 애플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7월 29일 애플 실적 나올 거고요. 올해 새로운 신제품들도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 이야기를 난데없이 왜 하는가? 국내에서 애플 영향 받아가는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가 무려 5%, 삼성전기 5%, 자화전자가 8% 정도 올랐습니다. 이들 상승에는 애플이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일까요? 반도체주 강세 뒤에 애플도 나름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미국 내에서 연 이틀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인텔, 뭐 퀄컴, AMD,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이 거래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이들 상승에 힘이 돼줬던 게 바로 TSMC 실적이 좋대, 가이던스도 괜찮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넘겨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었죠. 실적이 괜찮고 가이던스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TSMC도 애플의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TSMC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 전반 업황에 나름 애플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TSMC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 전반의 기류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뒤에는 애플 등의 고객사가 발주를 넣는 게 있었죠. 반도체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인텔이 고객사에게 가격을 올릴 거야라고 통보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25% 정도 기존 예정됐던 거에서 줄인다라는 거죠.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면 결국에는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업황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SK하이닉스가 금요일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비관론 과도해라는 목소리가 등장을 했죠. 27일, 28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 실적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요소와 계속 싸우고 있는 건 업황 우려인데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모든 악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낙폭 과대였습니다. 그 호재성 이슈로요.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앞서 LG이노텍과 자화전자도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밍츠가 또 아이폰이 잔망경 카메라를 채택한대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잔망경 카메라 관련해서 수혜주 찾기 시장이 분주했습니다. 언급된 기업 중에 LG이노텍과 자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 공급 체인에도 들어간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삼성전기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결국에는 삼성전기도 애플의 FC BGA 기판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애플 영향을 좀 받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기는 저희 시간에 많이 나왔는데 못 가서 굉장히 속상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쪽 매출이 MLCC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고요. 공매도 계속 영향 있고요. 환율 실적의 착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도 정말 좋을 것인가 따져봐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5% 상승이 신호탄이 돼줄 수 있을지 IT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느새 17분이네요. 네, 저희 아무래도 또 빨리 전략을 세워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또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평온한 마음으로 투자자분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떨지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길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주에 대한 질문 드리고 또 태양광의 BBB 법안 반대 이슈로 인해 미국장에서 떨어진 부분에 간략한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태양광 먼저 말씀드린다라면, 미국의 영향은 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동안 미국 그 태양광주하고 좀 반대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향 아주 크지 않다. 또 우리나라 태양광주가 유가 하락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한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만 본다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재는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또 은행주 실적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규제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제 대출 규제, 특히 이제 담보 대출 같은 거에 어떤 규제들. 또 이번에는 또 그 부채 탕감 같은 거. 근데 이게 부채 탕감이 그냥 단순하게 은행들이 무조건 탕감해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그전에는 시장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얼마 안 올랐는데 왜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다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계속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은행주보다는 보험주 그리고 보험주도 좀 금리 인상 나오면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주들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조금 더 견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기존의 의견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젊은이들의 빚을 조금 줄여주고 뭐 이자 부담을 빼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금융당국 측에서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은행권에게는 나름의 부담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한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태양광과 은행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고 제가 욕심을 냈어요. 네. 반도체도 궁금하고 LG 이노텍 자화전자 삼성전기도 궁금해서 각 종목별로 제가 코멘트 좀 주세요라고 요청드렸죠. 네. 뭐 IT 업종은 당분간 좀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6월부터 지금 7월 초까지 흐름을 보면 거의 평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대형주도 한 10% 이상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IT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수요나 투자가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IT 관련된 섹터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이 잠정 예비 실적이 시장을 이끌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을 좀 이끌어줬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락을 한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도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저는 뭐 삼성전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가 다른 반도체 IT 부품 쪽보다는 먼저 돌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한 60일선까지의 반등은 좀 더 열려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당분간은 한 8월 초까지는 최소한 8월 초까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좀 흔들림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60일선 정도 선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의 반대급부를 계속 누리고 반사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죠.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하반기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거기다가 중국 관련해서 계속 뭐 락다운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추가 공급사로 선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스가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 일단 40만원 정도까지의 좀 단기 목표가는 열려있다. 다만 조금 의외로 주가 흐름이 최근에 보면 그렇게 아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일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삼성전기는 대표님도 그리고 네. 저희 시간에도 꽤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60일선까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60일선이 한 14만 원 언저리, 그러니까 14만 원 조금 넘거든요. 넘는데, 그 전에 박스권 하단 15만 원대였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무조건 높은 목표가 설정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온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방향을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60일선 기준으로 조금. 네. 반등시 비중을 줄이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LG 은호텍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파이가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화전자도 꽤나 강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네. 8% 상승. 네. 요거는 그냥 그럼 보내주는 종목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화전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자화전자라든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먼저 바닥에서 턴을 시켜줬어요. 추세가 조금 반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다른 쪽보다는 좀 먼저
시장을 좀 주도해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잡아드린 거고, 60일선 이상 올라갔을 때는 또 그때 이제 업황이라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일단은 거기서는 한번 좀 그 비중을 줄일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선 여러분 차트 열어놓고 한번 체크하시고 그 가격들이 얼마인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갈게요. 어제 오후경에 속보가 딱 뜨더라고요. 네. 정부 여행 살리기에 나섰다. 뭐 800달러 면세안도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꽤나 이쪽 종목들이 많이 내렸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네. 이 이슈가 뭐 조금이라도 단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이슈로 인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뭐 이걸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600달러에서 800달러, 그럼 800달러면 지금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8만 원 정도? 지금 환율로 지금 따진다라면. 그래서 뭐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지금 여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긴 맞습니다만은 그 점만큼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19년도에 괌 여행을 갔을 가족 여행 갔을 때 티켓 값이 1인당 한 35만 원, 40만 원 좀 안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괌 네. 여행 가려면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다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긴 했으니까요. 그만큼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지금 가고자 하는 분도 많지만 굳이 지금 가야 될까? 좀 미뤄서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다시 또 확산세를 보여주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도 좀 일부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 수요가 생각했던 원래는 가을 정도 되면은 그 전에 여행객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게 좀 시간차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여행 관련된 해외 여행 관련해서 어떤 면세점 수요 그 한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면세 그러니까 쇼핑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한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여행객이 많이 유입됐다가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저는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 판단한다면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오늘 뭐 이번 주에 만약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막 급감을 한다라면 뭐 다를리 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행 면세 섹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보수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워낙 리오프닝 주에 네. 대해서 작년부터 많은 흐름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사인이 나오면 저희에게 다시 네. 전해주세요. 이제 창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창스픽은 오늘 바이오 대용주의 시간 주목해야 될 토픽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바이오 쪽이 섹터 상승률로 보면 가장 좋은 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일부 종목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토픽 뭐예요? 저는 셀트리온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소리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많은 아니구나. 뭐 조금 일부 기업들이 지금 YOY 연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그전에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져버렸죠. NFT, 뭐 메타, 뭐 그리고 2차 전지 그 외에 많은 성장주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약간 다시 저평가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연됐었던 신약 개발 임상시험이 다시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업들의 흐름은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이에요.
실적 없이 단순한 개발만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세트리온을 좀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뭐 유럽하고 미국 시장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론자 CMO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 제품들 관련해서 어떤 악재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램시마 SC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고속 성장을 좀 기대를 좀 하고 네.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 21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17만 7천 원 정도 설정해 놓고 일단 조금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제약 바이오 뭐 일부 대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출발 성공 투자 일부 그리고 개장 2부까지 해서 뭐 제약바이오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선점하셨길 바랍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바이오 쪽에 탑픽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21만 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흐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뉴스하고 유창희 대표와 전략 챙겼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